자, 감탄문은 말 그대로 뭔가 감탄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강하게 느낌을 받을 때 쓰는 표현인데, 지금 우리나라 말 해석을 보면은 정말 뭐뭐이구나, 아니면 정말 뭐뭐하구나, 이런 의미로 기쁨이나 놀라움 등의 감정을 나타내는 문장이래요. 그러니까 되게 기뻐서, 놀라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문장 맨 뒤에 주어 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내 말을 잘 들어.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생략이 필수란 얘기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놔둬도 되고 안 놔둬도 되고 그 얘기야. 알겠죠? 내 말. 자, 그러면은 이 감탄문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what이 있고 하나는 how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what으로 시작되는 구조를 한번 잘 보세요. 일단 요 구조부터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what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뒤에 어나 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형용사, 명사, 그 다음에 주어처럼 생긴 명사동사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왜 여기에 어나 언에는 관로를 쳤습니까? 안 들어갈 수 있어? 안 들어갈 수, 왜안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안 들어갑니까? AIO. 여기 설명에 나와 있죠. 감탄문이 복수 명사를 강조할 경우는 어나 언을 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병주, 뭔 말인지 알았어? 네. 자, 그래서 what 같은 경우는 무조건 포인트 자체가 명사를 강조할 때, 와, 그는 정말 똑똑한 학생이구나라고 얘기할 때는 분명히 what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똑똑하구나 이렇게 들어가면 how부터 시작합니다. 왜냐면 학생이란 말이 빠졌죠. 자, 그런 상태. 자, 그다음에 두 번째, how 감탄문은 역시 줄고 씁니다.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합니다. how 감탄문이 부사를 강조할 때는 문장 맨 뒤에 주어 동사를 생략할 수 없대요. 자, 요거 별표 치세요. how 감탄문이 부사를 강조할 때는 문장 맨 뒤에 주어 동사를 생략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그 부사랑 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원래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잘 보세요. 이거 용진이 효원이 옛날에 들었고, 현수도 어디선가 들었겠죠. 자, 보세요. 지금 이 예문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면, 잠깐만 좀 크게 쓰겠습니다. She is a very smart girl입니다. 자, 그래, 클카문법이 그래서 좋은 거잖아요. 해놔놓으니까 기억이 다 나잖아. 자, 보세요. 앞에 얘가 주어 동사예요, 지금.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저쪽 제일 뒤로. 뒤로 가겠죠? 그 다음에, a very smart girl이 남았는데, 이 중에서 이 베리가 앞으로 빠지게 되면서 what 아니면 how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그대로 쓰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명사 한개더 들어갔죠? 그럼 what입니까? how입니까? 그대로 얘기하세요. 그냥 what이잖아요. 명사가 이렇게 있는 상황. 그런데 밑에 거 같은 경우, 저거 예문 말고 다른 예문 하나 보여드리면, 이거 그대로 갈게요. 자, she is very smart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끝이 나요. 자, 그럼 이렇게 끝이 난 상황에서 역시 주어 동사는 빠지네. she is이기 때문에 얘는 제일 뒤로 빠집니다. 벤이 아까 내가 바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남아있는 게 smart 하나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 얘는 how를 쓰고 smart 쓰고 she is 그대로 쓰는데 얘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야.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방금 얘기했던 이 얘기를 다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녀는요, 달리는데 매우 빨리 달린대요. 이렇게 쓰면 역시 얘네가 지금 주어 동사고, 베리는 어차피 바뀔 거고, 런 패스트가 일로 빠져요. 얘 지금 부사예요. 그런 다음에 쉬 런즈가 일로 들어갑니다. 생략 가능 불가능? 가능하죠? 생략 불가능이라고 했죠. 방금 내가 패스트가 부사라고 했으니까. 진지야. 그래서 생략이 안 된다 하는 거. 그러면 감탄문 쓰는 거는 이런 순서로 바꿔주면 되는 건데, 고맙게도 중학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 얘기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왜? 언제 어디선가 한 번은 쓰일 거니까. 알겠죠? 우리가 지금 그냥 단순하게 어떤 과목으로서의 영어를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과목이기 이전에 언어입니다. 언어 공부를 한다라는 거죠. 자, 갑시다. 연습 문제 A. What? 1번의 답은? What?
2번의 답은 how입니다. How cold today is 하고 끝났지. 명사 없습니다. 명사가 두 개 있으면 what이고 명사가 한 개 있으면 how요. 그래 생각해요. 3번은요? What. 여기 tree가 있죠? 4번은요? How. 이거 딱 봐도 how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 5번은요? What. 그 다음에 6번은요? What. 이게 what이에요? 아니, how다. 명사 한 개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how. 7번은요? How. What입니다. 아, 복수명사잖아. 아, 나 what 했구나. 복수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8번은요? How. 9번은요? What. What이죠. 10번은요? How. 11번은요? What? 명사 한 개 있으면 내가 how 했지. 물론 복수 명사일 때 제외하고. 자, 그다음 12번. What. 그다음에. 자, 다음 문장을 감탄문으로 바꿔 쓰시오. 자, 지금부터 2분 딱 드릴 테니까 초 스피드로 한번 써보세요. 2분 이렇게 따잉. 제일 앞에 주어 동사는 무조건 끝으로 보내고. Ben이는 무조건 Ben이나 Will이는 무조건 What이나 How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명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주면 되는 거고. 생략 가능한 거 무조건 써야 돼요? 그냥 다 쓰세요. 네. 아, How가 What이 있네. 그럼 Ben이 없애고 쓰면 되겠네 그냥. 주어 동사 제일 뒤로 빼고. 비만 남는 거죠? 네. 자, 자기 했는 거하고 비교해서 매겨 보세요. 리얼리가 왓으로 바뀌었잖아. 베리하고 리얼리 무조건 바뀌는 거. 이렇게 했잖아. 이거 다 맞았어. 챕터 7이 공포의 투구 정도네.
지호이 다 먹였어. 자, 다 체크했습니까? 네. 조금만 저 좀 확인 좀요. 어. 거의 다 돼갑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한 4시 됐다. 사진 찍을 준비해주세요. 이 점이 4시경이다. 4시경.